예천군 의회의 해배 연수 사태 이후에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해배 연수와 관련된 규정을 속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공무 국외 여행 규정을 대폭 손질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의회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청이 해외 연수 규정을 강화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교육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 규정 개정안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정수를 내부 위원 7명에서 외부 전문위원 2명을 추가한 9명으로 늘려 기존의 셀프 심사에 변화를 줬습니다. 교육청의 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부 기관이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 물품 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출장은 대부분 금지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청탁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해외 수학여행 등 학교 인솔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심사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해외 출장 업무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3년간 경북의 교육 공무원 국외 출장은 421건, 한 해 평균 140건에 달하고 수학여행 인솔과 교육부 출장 등을 제외하고 경북교육청 예산으로만 가는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